이번 시간에는 셋업 과정에서 발끝이 모여 있거나 또는 무릎이 모여 있는 셋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발끝이 이렇게 모여 있거나 무릎이 모아져 있으면 정면에서 볼 때도 되게 불안정해 보이고요. 또 무릎이 막혀 있기 때문에 백스윙 과정에서 회전이 막히거나 또는 무릎이 많이 밀리는 스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. 반대로 또 다운스윙 과정에서도 몸 회전이 충분히 되지 않거나 또는 몸이 확 빠져버리는 샷이 나올 수 있는데요. 여기에 좋은 드릴로는 이와 같이 제가 밴드를 준비했습니다. 밴드를 무릎에 찰 텐데요. 제가 한번 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발에 먼저 차시고요. 왼발에 찹니다. 이렇게 해서 무릎 약간 위쪽에 차시고요. 셋업 과정에서 이와 같이 최대한 느낌을 주면서 바깥쪽으로 벌려주는 겁니다. 이 팽팽한 느낌을 주면서 너무 발끝이 몰려 있다면 약간 발끝을 벌려가면서 벌려주는 건데요. 이러한 느낌을 살리면서 실제로 샷을 해봅니다. 실제로 이 샷을 한 30분 정도 연습하다 보면 하체를 충분히 벌리게 되어서 지금 정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하체가 약간은 벌어져 있는 게 안정감 있지 모여 있으면 상당히 하체가 불안정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드릴을 통해서 X다리처럼 무릎이 모여 있거나 발끝이 닫혀 있는 경우에는 하체를 넓게 잡게 된다면 경사면 또한 샷을 안정적으로 샷할 수 있을 겁니다. 이것으로써 발끝이 모여 있거나 무릎이 모여 있어서 불안정한 스탠스를 서는 골퍼에게 도움이 되는 드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